내 시선 이 손을 비켜 손발끝까지 걸어봐 따라오르는 체험 순간과 첫째 줄 맞는 것 같아. 그니까 네 시선이 또 날 불켜가 맞았어. 우리 헤이즈가 했어요. 손발끝 문제로 들리지 왜 아까 전부터. 나는 왜 손발끝 근질근질거린다. 첫째 줄 근질거린다. 아, 내가 느끼로 그랬어. 진짜 근질거려와 그랬다가 진짜 이거였어. 손발끝 근질거려와. 진짜? 나 맞는 것 같아 그거. 아니 근질거린다고? 손발끝 근질거려와. 근데 설마 근질이라고 하진 않았겠지? 손발끝 그걸 몰라? 근질거려봐. 자 우리 김선호 씨 좋은 의견 하나 나왔네. 예, 예.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문자를 들었거든요. 문? 문? 손발끝 문제와 손발끝 문제로 들리지 왜 아까 전부터? 아 아까 전부터 문제가 자꾸 손발끝 문제. 손발끝 문을 손발 끝으로 문을 열어봐? 문을 걸어봐?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문자를 들었거든요. 문? 문? 문 손발끝 문질거려봐. 문질문질? 아 문질거리라고. 문대다 문대다 문질거린다. 그러니까 종합하면 손발끝을 문질러봐. 달아오르는 문질러봐요? 그러면 달아오르니까 램프 요정 나간다. 순간 숨이 가빠온다. 그럼 진이 근데 문질러봐라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닐 것 같아. 왜냐면 곡 설명이 사람 앞에서 떨리는 상황에 대한 설명이잖아요. 나의 얘기일 것 같아. 일단 거려놔. 문질 거려놔. 문질은 무조건 문질이다. 문자로. 아 근데 저는 문질은 무조건. 저는 문자를 무조건 들었어요. 달아오르는 문질거려나. 문질거려나. 움찔거려. 움찔. 움찔. 움찔거려나. 움찔. 좋다 좋다. 움찔. 움찔 좋다. 문질이 말이 조금 이상하니까 거기서 아까 문질 문질에서 와 제발 맞고 싶다. 아니 근데 어순자만 들었어. 달아오르는 저 순간 아니야? 저 순간이야 저 순간이요. 순간빠. 와는가 없어요. 아, 세 번째 좀 근데 집중한데. 진짜 숨 가빠 와로 들으신 나도 와로 나도. 나는 저 순간을 들어가지고. 그러면은 달아오른 저 순간 숨 가빠 와로 하면 안 되나? 오른. 달아오른. 오른은이 아니고. 오른이로.